출판사업가예요. 눈꽃 밥차 장학재단. 제가 옛날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. 물론 망했죠. 파주 카페. 아 뭐야 쌤, 같이 떨어져. 그 한결같이 지랄 맞잖아. 여전히 지랄 맞은 건 그냥 나야. 아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접 떠올려놓은 낌새가 나오지. 바로 댓글 달아. 그냥 들이대세요. 그래야 나 정신 차려. 아 지금 망가지는 거 너무 싫어요. 안녕하세요. 비밀이야. 자, 여러분, 저의 궁극적인 마지막 꿈은 죽어서 신이 되는 거였고, 그거는 이제 죽어 사망과 동시고, 지금의 이 이승에서의 꿈은 자선사업가예요. 눈꽃 밥차. 근데 그게 뭐 이벤트식으로 뭐 착한 척 한다고 어쩌다가 한 번, 두 번 밥해고 뭐 블로그 이런 데다가 브이로그 띄워서 울고 먹는 양아치. 나 그런 거 딱 틀새기야, 체질이. 그냥 꾸준히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. 한 달에 한 번이든 네 번이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학재단. 제가 옛날에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. 어마무시한 재산도 가져봤던 사람이고, 물론 망했죠. 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거고,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과정인데, 예전에 이제 장학재단 이런 걸 해서, 우리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가 되는 시대잖아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이제 젊은 애들이 줄어.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이 남아돌아 일본처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출생을 하고 얘네들의 앞날에 이 험난하고 사무찬 모진 세상을 내려주지 말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, 깨끗한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교육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국가가 살아남고 국가의 보존율이 올라가게 하기 위한 먼 꿈이 있어요, 저한테. 그래서 장학재단을 꼭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주 카페. 그러니까 이제 사주 카페 하니까, 아, 뭐야, 쌤. 같이 떨어져. 왜 하려고 그러냐면,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테마를 했잖아요. 그리고 정말 무당이 아닌 친구들은 퇴송도 해서 많이 눌러주고 했는데, 신감을 높은 친구들도 포함해서, 결국에는 끈을 못 놔. 내가 내린 꽃을 잘못 이제 사기당해서 했더라도 아니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 미련하게 그 끈을 놓고 땅 팔고 집 팔고 호만 대출 다 받아서 계속 그 약간 속된 표현할게 미친 세월 보내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런 친구라면 타로나 철학을 글문을 이제 익히는 거죠. 우리 같은 신명을 모신 신제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데 그 신감으로 이렇게 카운셀링 상담으로서 공부 학업으로 학문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내가 카페를 하면 되겠다. 그런 친구들한테 출퇴근. 니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가게 차릴 능력도 안 되고 뭐하면 그냥 내 가게에서 니네가 이렇게 해라. 그 다음에 굉장히 신은 멋있는데 너무 이제 사모차게 쫄딱 망해서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친구들은 내린꽃을 할 돈도 없고 설령 내렸더라도 어떻습니까? 신당을 꾸릴 장소를 못 얻잖아요. 그래서 저도 우리 신자손들한테 집을 얻어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 서름 겪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예비 제자로서의 돈을 벌면서 네가 나한테 비간접적인 무당의 무업의 공부도 배우면서 그 시간 동안에 경제활동도 같이 하고 신과물도 눌러서 이 다음에 제대로 내린 꽃을 받아서 큰 제자 되라 하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나머지는 제가 5시까지밖에 상담을 안 해요. 매니저도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퇴근을 시켜야 되잖아.
어떻게 24시간 보디가드처럼 데리고 있겠냐고.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퇴근하고 이 시간밖에 안 된다 살려달라 울고불고 하는 그 분들을 내가 혼자 있는데 참 그래요. 불편해요. 그게 상당히. 그래서 저녁 때까지 사주 카페가 오프닝이 되어 있으면 퇴근 후에도 편안하게 언제나 그곳에 내가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꿈은 굉장히 소소한 듯 하지만 어마한 규모가 있죠. 부자가 되고 잘 불리고 부동산 재벌, 연매출 뭐 몇백억 이런 잘 나가는 무당 이런 건 다 쇼맨십이야. 난 그런 거 진짜 관심이 없어. 내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멋있는 무당 많다. 처음에 그 모습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죠.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랄 맞잖아. 한결같이 시작할 때나 몇 년이 흘러서 지금 17년 차인데도 여전히 지랄 맞은 건 그냥 나야. 그냥 나는 그냥 눈꽃이야. 뭐 방송 나와서 눈꽃이에요? 원래 눈꽃이었잖아. 단지 유명세를 좀 더 얻은 것 뿐이고 그 유명세를 얻은 만큼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때로는 감당이 어려울 만큼의 무게는 감당을 하고 고뇌를 하면서 고진감래에 여기에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실망을 주는 제자로는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가 겁멋돌고 주접돌고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뭐 내 성형외과에 가서 찍고 째고 주접돌고 쓰면 그냥 들이대. 댓글 쓰세요 그냥. 아 지금 망가지는 거 너무 싫어요. 아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접떨려는 낌새가 나오지. 바로 댓글 달아. 진짜예요. 그게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응원하는 방법이야. 왜 이렇게 점점 쇼맨십이고 연예인병 걸려서 주접떠세요. 그냥 들이대세요. 그래야 나 정신 차려. 근데 약속은 해요. 저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지. 같은 무당 얘는 못된 년이고 얘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남 까대면서 나 혼자 착한 척하고 돈 벌어 처먹는 그 유치 찬란한 그 찌질한 그 허접한 무당은 절대 아니니까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정당하고 올곧고 신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증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거고 얘네들도 살아가는데 니네가 무슨 거액이 있고 얼마나 잘 불려서 돈이 많아서 부르이웃도끼 이런데 척척 돈을 내겠냐. 엄마랑 같이 벽돌 하나라도 날라라. 그러다 보면 네 가족한테 네 자식들한테 그 공든 나의 덕행이 결국에는 너한테도 네 가족한테도 하늘의 복이 온다. 지금은 힘들어도 엄마 믿어라. 그렇게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잘 해놔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엄마 난 그거 너무 좋아요. 엄마가 하시면 저는 진짜 발벗고 나설 거예요. 우리 애들 착해요.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안 나가고 있잖아. 얼마나 성격 좋은 거야. 그래도 눈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평균은 되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멋있게 진짜 이쁘고 멋있고 영검하고 제대로 한번 획을 거보겠습니다. 뭐 이러고 싶어 하고 싶단 말이야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사랑합니다.